코로나19 여파로 올 들어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이 60%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울릉도는 언택트 관광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관광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관광객 유인에 나섰습니다. 임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있지만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보단 크게 줄었지만 이달 들어 관광객이 서서히 늘면서 10만 번째 관광객이 울릉도를 찾았습니다. 10만 번째 울릉도 관광객으로 와서 참 감동이 새롭습니다. 또 울릉도가 자주 오는 편인데 또 이런 특혜를 누려갖고 대단히 영광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 울릉도 관광객은 전반적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올 들어 지난주까지 울릉도 관광객은 9만 2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 26만 3천여 명에 비해 65%나 감소했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감소폭이 72.8%로 가장 컸고 이달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복세를 계기로 울릉도는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출시한 울릉 아일랜드 투어 패스는 모바일 티켓으로 관광지와 버스를 이용하고 각종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인기입니다. 이달 중순에는 울릉 관광지는 물론 숙박과 렌트카 할인도 받을 수 있는 비지트 울릉 여행 티켓 상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관광객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객선 할인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울릉구는 관광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언택트 관광과 개별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어려운 지역 관광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울릉구는 해설사와 함께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힐링로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